슈트로가 오래간만에 보는데요. 저 어디서 저 오도방정을 찌는 듯한 무더위로 힘들어도 여름이 주는 선물과 활력은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라면 이 여름이 알차지 않을까요? 자기야, 커피 한잔 할래? 자기야, 수건이 없네? 폐자재, 아름다움을 탐하다. 업사이클링 리빙 아트 페어. 강보원 작가님, 네. 만나 뵙게 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딱 전시회를 보면서 느낀 거는 상당히 그 업사이클링의 어떤 차원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 그렇죠. 너무 퀄리티가 있어요. 아, 어떻게 된 거예요? 업사이클링 첫 번째 하면 살짝 초보일 수 있거든요. 근데 굉장히 퀄리티가 너무 높아요. 오디오 위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뭐 삼나무를 이용한 뭐 옷걸이든 그리고 폐자재를 이용한 시계 등 시계. 뭐 폐 드럼통을 이용한 의자, 뭐 테이블 뭐 등등하게 네. 아주 다양하게 나왔는데요. 상상은 안 가요. 네. 어떻게 소리가 날까? 분명히 여기서 소리 날 것 같아요. 지금 뭐 들어보실래요? 어, 아, 그래요? 돼요? 아, 네. 블루투스 네, 연결을 해서. 블루투스 연결해가지고 나오죠. 여기가 네. 여기 소리 아니야. 이게 이걸로 다 조절도 가능하고요. 모든 음악을 다 이렇게 담아서 모든 게 연결할 수 있죠. 와. 유튜브 등 뭐 모든 게 다 돼요. 아, 너무 고급스러운데? 네. 아,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멋있는 네. 스피커로 재탄생을 네, 한 거네요. 네. 세면대로 만든 거네요. 예. 완전 업사이클링이네요. 중요한 건 기능성이죠. 맞아요. 예. 네. 바로 쓸 수 있도록 안에 그런 모든 그러니까 안에 하수 이제, 처리 시설 이렇게 뭐, 예, 호스랑 다 이어져 있죠. 호스만 연결되면 당연히 쓸 수 있는 거죠. 예. 또 도색을 또 전공한 사람이라 아, 정성스럽게 이제 한 거죠. 요거랑 또 어떤 작품들이 있을까요? 폐자재를 이용한 벽시계들. 벽시계. 꽹과리. 꽹과리 깨지는 데 있는 못 쓰는 것들을 이용해서 또 시계로 탄생하고 무슨 거울 있잖아요. 네. 이제 바다에서 떠오른 유목을 이용해서 이제 거울도 만들고 이것도 이제 신대전 작가가 만든 시계인데 이것도 드럼통을 이용한 네, 시계고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만으로도 집을 꾸미고 아 그러니까 이게 집 하나처럼 꾸민 거죠. 그래서 생활 자체를 여기 있는 이 업사이클링 작품들로만 채워도 그쵸. 이미 뭐 삶이 전혀 지장이 없고 맞아요. 작가님 오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차원 높은 작품들 또 네. 많이 선보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성훈 씨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 사실 좀 들어오자마자 굉장히 색감 자체가 너무 시원한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요번에 요 전시의 어떤 흐름이 좀 어떤 걸까요? 이번 전시는 제주 바다 풍경을 주제로 해서 하늘빛을 품은 제주 바다, 너울너울거리는 제주 그 바다 속 물결 등등이 저희 작품의 이번 이제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제주의 바다를 아름답게 표현을 한 작품들이네요. 네. 실용적으로 쓸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인기 많으시죠? 네, 스카프가 가장 인기가 많고요. 스카프는 반 이상 판매가 끝났습니다. 아, 진짜요? 와, 그럼 이게 실제 뭐 서울에서도 계속적으로 전시를 하면서 또 판매도 있었던 거죠? 네, 네. 와, 훨씬 더 제주여름에 저렴하게 판매를 하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아무래도 서울보다 수요량이 적은 점도 있고요. 네. 예, 제 고향에서는 아, 좀 예. 도민 할인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민 출신의 우리 작가님 또 도민 할인 바로 즉석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바닷속의 풍경 그리고 산호초 무지개 빛 너울거리는 파도의 출렁거림의 표현 그냥 여러분 오셔서 직접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섬유의
호수에 닿는 요 공예, 섬유공예를 좀 오래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학사, 석사, 박사를 다 섬유 전공을 했고요. 섬유를 만지고 섬유로서 뭔가 이렇게 그리고 염색하고 이런 게 저한테 너무 잘 맞고 저희가 저희 생활 속에 항상 필요로 하는 그런 거잖아요, 섬유가. 네, 그래서 네. 바뀌었다. 정말 우리 프로그램 취지가 맞습니다. 지금 이 모습 자체로도 그걸 담을 거예요. 질문을 잊어버렸어요. 순간 지금 폭풍 질문에 당황하셨어요, 지금 작가님이. 모든 것을 저에게 맡기세요. 네. 또 대본이 저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대본 없어요. 아름다운 커닝 페이퍼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섬유라는 작업이요, 되게 매력적인 작업이거든요. 이렇게 이번 실크는 가장 이제 포인트가 약간 이렇게 감았을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 촉감이 너무나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패턴 자체나 색감도 바다의 이미지를 따와서 표현했지만 이게 사용했을 때 촉감도 굉장히 시원해요. 좀 이따 광고 하나 조금 네. 찍어드려도 될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이죠. 엣지 있는 패션 연출, 제주 바다를 내 품 안에. 쿨 스카프 도민 할인 가능하고요. 다양한 연출 가능한 만능 스카프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주문해 주세요. 다양한 이런 패턴과 제품을 개발해서 저희 도민들께 선보이고 싶은 희망이 있습니다. 도민 할인 즉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작가님도 활동 왕성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